보호 종교 아동들을 노리는 빨대족. 그들이 폭력 조직원과 연루돼 있다는 소문은 정말 사실인지 제작진은 그 정체를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파라고 혹시 아시나요? 저는. 아, 찾고 있어가지고. 아, 그럼 찾고 있다고요? 예, 예. 아세요? 아시는 분 계세요? 아니, 저도 연관성이요. 파,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네. 모르겠어요? 파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왜요? 애들 상대로 후회권 애들로 깡쳤다는 얘기네. 그냥 잡으러 온 거고. 혹시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, 제가? 있을 건데, 쉽지 않을 거예요. 파라고 혹시 아세요? 사실 우리 제작진이 조금 이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. 왜냐하면 조직폭력원을 누가 찾는다 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제작진 입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. 취재 도중 우연히 만난 폭력 조직원. 그는 해당 폭력 조직원을 알고 있을까? 저 여기 앉아도 되죠? 아무리 조폭이라도 해주지 말아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와서 나온 애들 명예 중에서 그거 대폭폰 사고 애들 막 땅으로 진짜 그런 진짜 현직에 지금 현역 군단이라면 뭐지? 그게 할 거 아니고 진짜 그 불쌍한 애들 응? 그잖아요? 군단들이 양아치들이 아니야. 만들어 이거 피디님이시야 내 사람인데 이 방송국에서 막 어? NBA 말지 이 진짜 어떻게 양아치라면 이따 폭발하고 뽑고 생각 빼버려 뒤에 보내버려야지 지적 보내야지 우리가 생각해도 그럼 나쁜 짓인데 그러잖아 사람아 알려줘 이게 이 PD하고 이 그 명함 하나 줬어? 이 문자 문자로 문자 안 줘 문자로 어머, 거기 대해서 동의를 해줘. 예, 저. 야, 우리 PD 분께서 아, 그러니까 명함 주기가 건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 그 정말 악질 저질 그 사람들을 접선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요. 야, 그리고 무서운 고아이들을 명의 도용을 해가지고 그 애들은 다 신용 불량자로 살살 나오고 그러다가 막 그러다가 사이트가 털리면 뭐야 출입문도 맞을 것이고 그 명의로. 야, 이런 양아